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널 트래블입니다. 경영 적자로 인해서 한국발 예약 고객들의 환불 신청을 중단한 베트남 항공 이야기를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부도를 걱정할 만큼 사정이 안 좋은 건 사실 뭐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 이스타 항공이 처음으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스타 항공이 어떤 회사냐면요. 저비용 항공사예요. 2007년 10월에 기존 대형 항공사 위주의 항공시장 독과점을 깨고 합리적 가격을 통해서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목표로 그렇게 설립된 회사입니다. 보잉 737 기종을 주력 기종으로 하고요. 2009년 1월에 김포, 제주 첫 취항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현재 9개국, 국내선 5개, 국제선 2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 이스타 항공이요. 지난 9일, 일본 정부의 입국 강화 조치로 일본행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을 맞이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선,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건 국적 항공사 중에 이스타 항공이 처음이에요. 이스타 항공은요, 2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김포, 청주, 군산, 그리고 제주 노선을 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도 올라왔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국내선까지 운항을 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 항공사인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그리고 TA항공은요, 연이은 운항 중단과 간편으로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들 항공사는요, 국내선만 간신히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나마 에어서울은 이달 초 김포, 제주를 제외한 전 노선의 운항도 중단을 한 상황이죠. 이달 국적 항공사 전체 운항 횟수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에도 못 미치고요, 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승객 수는요, 30%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스타 항공 관계자가요. 자,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을 했지 않느냐. 현재 상황에서는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손해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달간 셧다운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미 예약한 승객들은요? 이미 예약한 승객들에게는 이스타 항공을 제주항공이 인수한 건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했어요. 그 제주항공의 항공편을 대체편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주항공은요, 승객수 기준으로 국제선 시장 점유율이 3위에요. 우리나라. 7위인 이스타항공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을 12.6%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확보하면서 2위인 아시아나 항공과의 격차를 좁혔습니다. 진짜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어도요, 저비용 항공 공룡이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죠. 이스타 항공 전 노선의 중단 셧다운이 이래저래 씁쓸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스타 항공이 제주 항공에 인수가 될때 기획재정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좀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래저래 좀 씁쓸해요. 아무쪼록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길이 막혀 있어갖고요, 회의를 못 나가니까 너무 답답해요. 아무쪼록 오늘도 시청 격하게 감사드리면서 채널 트래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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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